예전에는 집값 대비 근저당이 70%에서 80%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일단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주안으로 두기 때문에 훨씬 저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이라 함이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근저당과 앞선 세입자 채권,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하죠. 6억을 넘어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집값이 10억인 건 말 그대로 호가고 현재 시세일 뿐이지 경매에 넘어갈 때는 경매 최초 입찰 가격이 10억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 9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한 번 유찰되면 20%씩 감가가 돼요. 그러면 두 번만 감가가 돼도 20%에 또 20%.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다 찾으려면 앞선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돈을 다 가져가고 그다음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 60%를 넘을 정도까지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다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경매 같은 게 넘어가면 영순위로 먼저 재반 비용이나 이런 필요한 비용들을 가져가고 선순위 조세 채권 혹은 임금 체불 같은 것도 다 이 부분에서 먼저 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상대적으로 최우선 변제 혹은 우선 변제라고 해도 0순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60% 정도를 잡았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먼저 첫 번째가 집값 대비 근저당이 아주 많은 집. 만약에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빌라 이렇게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집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다가구의 종류에는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한 건물에 문패는 여러 개 있는데 결국에 주인은 한 명인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이 집을 한 집으로 보는 이게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은 집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면은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호수의 주인이 어떤지 이 호수의 권리가 어떤지만 보면 되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01호랑 계약해도 이주인이 나오고 201호랑 계약해도 이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인의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나가면 내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인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이 꽉 차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권을 만약에 집값이 10억인데 근저당은 0이에요. 등기부 깨끗하네. 이 집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5집이 있는데 한 집에 2억씩 전세 보증금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사실상 깡통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들어간다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 순위가 꼴등이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 자체가 먼저 들어간 세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니까 그럼 나는 가져갈 돈이 없겠죠. 경매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집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집합 건물의 경우들은 호수별로 공시가격이 나열이 돼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에서 시세를 조회해서 이걸 기준으로 굉장히 쉽게 보증보험 가능한지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토지랑 건물을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따로 계산하고 또 주택 가격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일단은 주변 거래 사례가 별로 없다면 평당 가격을 계산하기가 힘들고 이 주택 가격을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시 가격 대비 계산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평가될 확률이 커요.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임대인이 신축집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시가격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나오면 임대인도 실제 본인이 받고 싶고 실제 거래되고 싶은 금액 그건 말 그대로 호가죠. 호가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모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되게 낮게 나와 있는 집은 사실상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유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인데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101호, 101호의 주인 누군지 101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떼봤어요. 근데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딱 나오네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건 옛날에 이 빌라든 뭐든 짓기 전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그 땅을 담보로 어떠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을 올린 다음에 지분이 각각 쪼개지니까 그 호수를 봤을 때 토지에 별도로 다른 등기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라는 게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건물 지을 테니까 땅을 같이 담보로 해서 건물 올리게 빚 좀 내줘 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 담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 만약 이런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유의해야 될 게 지상권 설정 등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상권이 뭐냐면 땅 주인은 A인데 B가 건물주가 돼서 A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고 이 건물을 지은 거죠. 이럴 때는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 등기에 지상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토지 별도 등기를 유의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